안녕하세요. 진호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저는 OCN 드라마 그들이 있었다 판타지 드라마에 들어왔습니다. 장판석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장판석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 매년마다 억울하고 좀 안타까운 실종자들이 많다고 하네요. 그 사람들의 시체를 찾아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딸의 시체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. 그들이 있었다는 소설 같은 작품입니다. 그냥 누워서 책 한 권 읽고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, 저도 그렇게 처음에 신업을 접하게 돼서 참여하게 됐고요. 억울한 사람들, 그리고 딸을 찾는 아버지의 슬픈 얘기를 그려보려고 한번 도전을 했던 얘기였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다들 의심을 하지, 내가 지금? 아, 미싱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계속 재밌게 봐주시고요. 이 시기에 건강 꼭 챙기시고요. 될 수 있으면 집에 나가지 마시고 미싱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